안녕하세요, 카오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교환후기를 찍어볼 건데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요, 이번에는 제가 푸짐하게 주고 그 써니님하고 교환을 했는데 써니님이 되게 소소하게 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살짝 소소해가지고 그래서 써니님이 그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이소를 갈 거예요. 또 그 친구 신의 때 놀러 가가지고 다이소를 갈 건데 그때 뭐 사주고 막 그런데요, 미안한 마음에 그때 써니님이 사준 거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소 후기 찍도록 할게요.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. 소소해도 시작한다. 일단 이 지퍼백, 이런 투명 지퍼백 큰 거는 재활용할 수 있게 아무것도 안 써주셨고요, 이건 재활용하도록 할게요. 먼저 열어봤어. 볼품은 이렇게 다 보여요. 이게 사탕을 3개 줬었는데 써니님이 7층이거든요. 사탕은 이거 요구르트 맛 사탕 2개. 이 써니님이 7층이어서 그 학원에서 만나서 줬는데 요구르트 맛 사탕이 되게 맛있어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대칭 써니님이 그거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2개 있어요. 근데 원래 3개였는데 제가 하나 먹었고요. 이렇게 잘 받았고요. 잠시만요. 그리고 이렇게 있고, 이건 펄러비즈고요. 이건 동그라미인데 직접 만드신 거고요. 이거는 제가 원래 이렇게 고리가 안 달려 있는 거는 안 사용해요. 그래서 전에 주신 거는 필요 없어서 그냥 냅뒀다가 동생이 가져갔다 잃어버렸거든요. 하여튼 근데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핸드폰에다가 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고리는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,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에요. 이렇게 동그라미 예쁘게 만드셔서 주셨고요. 이렇게 진짜 액계예요. 액계를 만들 때 필요하기도 하고 이거 느낌도 좋기도 한데 이거 제가 한번 열었었어요. 학원에서 포장이 꼼꼼히 돼있진 않으니까 그 써니님은 이제 뭐지? 그 미니어처를 안하고 액계만 만드시는 분이어서 액계 준비물밖에 많이 없어요. 근데 액계 준비물은 써니님이 액계를 많이 만드니까 이제 많이 필요해서 저한테는 많이 못 주시고 일단은 애니쇼핑괴물 이거 줬어요. 제가 액계 만들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. 있고요. 소소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담긴 그런 거예요. 이렇게 액기 섞을 때 쓰면 유용할 것 같은 이거라는데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액기 섞을 때 쓰면 유용하겠다라고 말했더니 이 액기 섞을 때 쓰라고 넣어준 거래요. 근데 이거는 액기 소개할 때도 쓰이고 이렇게 섞을 때도 쓰이고 미니어처 할 때도 쓸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커요. 화면에 딱 들어오네요. 제 핸드폰 크기보다 커요. 제가 핸드폰 작아서 이거 잘 쓰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건 아이클레이 통. 어? 이거 가루 뭐지 안에? 이거 뭐지? 가루 들어있으면 못 쓰는데? 쓰레기인가? 어, 소다구나, 소다. 아, 소다를 주셨어요. 이 통에 이제 소다를 넣으셔 주신 것 같아요. 이제 통도 쓰고 소다도 쓰시라고 넣어준 것 같아요. 이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있는데 되게 푸짐해요.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써니님이 그 다이소에서 사준다고 하셨으니까 괜찮고요. 이렇게 푸짐한 다 써니님과 교환 후기였습니다. 그럼 안녕. 이건 소소하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푸짐합니다. 안녕.